거의 열에 아홉 이상은 열에 열 명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캐스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포지션이 보통은 이렇게 볼 포지션에서 우리는 몸과 손이 볼보다 앞에 있어야 좋은 터치를 낼 수 있고 찰떡 맞는 소리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있어요. 손의 위치가 레깅을 잘 하시고 회전을 잘 하시면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레깅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드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키워드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레깅을 만들려고 할 때 끌고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그러신 거의 실수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손만 잡고 끌고 온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가 아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할 때 여기에서의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들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긴장이 되거나 이제 뭐 좀 프레셔가 오는 상황이면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백스윙 올라갔을 때 여기서 벌써 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손이. 그래서 여기에서의 느낌을 좀 잘 이끌어만 주면은 충분히 아마추어 분들도 공을 찰떡같이 이렇게 쫙쫙 때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레깅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무거운 채로 해봐야 어차피 안 돼요. 제가 이 스틱을 갖고 왔는데, 그냥 스틱이 아니에요. 이거 사실 제가 뒤에 좀 이렇게 마감 처리 해놨거든요. 이 스틱을 어떻게 휘두를 거냐면은, 자, 잡고 휘두를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이제 드라이버는 이쪽에서 소리를 많이 내려고 하고 아이언은 이쪽에서 소리를 많이 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얘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낭창거리면서 여기 와서 이제 소리가 이렇게, 이 스틱을 갖고 연습을 해주시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레깅이 돼요. 그냥 여기서 이건 힘 잡고 세게 힘 잡고 해야지 이음 소리가 되게 묵직하게 크게 나잖아요. 붕. 근데 이게 아닌 짧고 간결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스틱 하나로만 갖고도 레깅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정말 스틱 잡으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거 채 거꾸로 잡으면 안 돼요. 스틱 잡으면은 그립이 안 잡히거든요. 그럼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힘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풀렸을 때의 느낌은, 네, 클럽 스피드가 97인데 저 7번 하연이거든요. 여러분 7번 하연 뒤로 맞는데? 그쵸. 근데 당연히 높게 뜨고 스핀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거리가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저 지금 143m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완전히 제가 저 스틱 휘두르는 것처럼 가볍게 잡고 봐봐, 소리가 다르잖아요. 쭉쭉 뻗는 샷, 7번 아이언으로 이렇게 그냥 끌고 와야 돼, 여기서 풀어야 돼, 이게 아니라 너무 인위적으로 만든 스윙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볍게 잡고 가서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제가 지금 롱아이언 4번 아이언으로 채를 바꿔 나왔는데, 롱아이언도 되게 똑같아요. 올라가서 힘을 뺀 상태에서 레깅이 잘 들어가고, 근데 롱아이언은 채가 7번 아이언보다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의 페이스 컨트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채가 길어진 만큼 페이스 컨트롤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이 상태에서 몸이 열려버리면 헤드가 열리죠. 이 상태에서 제가 헤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체가 길어졌는데 페이스 컨트롤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 오른쪽으로 밀려나가는 거거든요. 체가 로테이션이 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체가 길어진 만큼 바닥으로 페이스 컨트롤 하는 시간을 좀 더 강하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완전 그냥 끌고만 내려왔을 때의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페이스 컨트롤 안 할 겁니다. 그냥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공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페이스 컨트롤 하질 않았거든. 그냥 레깅만 주고 친 상태에서 쳐버리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번에는 레깅과 페이스 컨트롤을 좀 더
해주면서 아래로 떨어뜨려 주면서 쳐볼게요. 4번에 4번에 아 210 네,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백스윙이 플랫한 것보다는 하이한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거를 끄집어 내리는 게 훨씬 더 쉽지 옆에 있는 거를 둘러때리려고 하면 그만큼 캐스팅이 쉽지 레깅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백스윙을 들 때 많은 분들한테 오른손으로 백스윙을 들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기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타 기준에 우타 기준에 백스윙이 오른손이 높이 올라가야 우리는 여기서 이걸 끄집어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좀 더 강해지고 힘이 좀 더 아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왼손으로 백스윙을 올리게 되면은 이 왼쪽 어깨가 이 턱을 치게 되면서 플랫한 백스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백스윙을 드느냐 이렇게 백스윙이 들으냐거든요. 그러면은 플랫한 백스윙에서는 자연스럽게 풀리는 힘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위에 올리는 백스윙은 자연스럽게 내리는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조금 더 레깅을 하시기에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플랫한 백스윙보다는 오른손을 좀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하이한 백스윙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플랫한 백스윙에서 나온 스윙이거든요. 플랫한 백스윙에서 제가 레깅도 하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맞았는데 살짝 탑핑식으로 맞았거든요. 네, 왜냐면은 플랫하니까 밑으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탑핑 맞았고 거리는 뭐 다 갔네요. 근데 위로 올려서 그냥 바로 아래로 꽂는 백스윙. 네, 훨씬 더 묵직한 소리가 나죠. 그래서 다운블로가 당연히 심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찍는 힘이 심하니까 거리도 더 멀리 나갈 수밖에 없고 임팩트 소리도 훨씬 더 묵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닌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 힘으로 레깅을 좀 더 쉽게 만든 거죠. 그럼 아크는 좀 작은 건가요? 아크는 여긴 작겠죠. 여기는 붙어 내려오니까 이쪽은 넓어지겠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여기가 넓고요 여기가 짧아요. 그게 캐스팅이고 레깅의 차이예요. 캐스팅이 나오면은 여기는 넓어지고요. 여기는 짧아져요. 레깅이 많아지면 여기는 짧아지고요. 여기는 넓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맨날 여기만 이렇게 쫙쫙 프로들처럼 하려고 하시잖아요. 아 여기가 이렇게 넓은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레깅을 할 때는 여기가 확실히 멀어지고 여기가 캐스팅할 때는 확실히 여기가 좁아지고 팔로스로 올라가는 구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힘을 빼기가 엄청 힘들어요. 오른손 때문에 문제거든요. 오른손이 먼저 여기서 쳐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이 여기서 쳐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레깅을 못 만드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왼손 잡고 오른손 여기다 얹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만 쳐도 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레깅을 만드는데 이 오른손만 잡히면은 그냥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그립을 아예 안 잡아도 되니까 이렇게 그냥 헐레헐레 이렇게 잡았고 여기서 처음에는 풀스윙으로 하기 힘드시니까 좀 가볍게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이 스타트 지점을 확실히 끌고 올 수 있게 힘을 완전 뺀 상태에서 그러니까 힘을 빼면은 다 되거든요. 저 있잖아요. 저 이렇게 그립도 안 잡고 쳐도 확실히 그립을 안 잡고 칠 수 있을 정도로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여기서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시는데 이 유지하는 자체가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풀려 맞습니다. 100%예요 유지가 안 돼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힘을 빼고 그냥 밑으로 그냥 쭉 내리면 돼요. 근데 이거 하면서 또 보면서 또 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래? 그럼 또 끌고 와야지 100%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안 돼요. 그게 끌고 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끌고서 이게 말이 안 돼요. 진짜로 내가 진짜 다 해봤어요 진짜.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냥 그냥 잡고 그냥 아래로 그냥 쭉 이게 훨씬 레깅이 쉬워요. 그냥 아래로 그냥 쭉 내려버리는. 그래서 끌고 온다 보다는 내가 유지한다 보다는
그냥 힘 빼고 아래로 그냥 쭉 떨군다. 이런 이미지로 가시는 게 훨씬 좋다. 무조건 회전이라는 걸 먼저 지입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회전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여기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백스윙에서 올라가서 왼쪽 어깨가 회전, 왼쪽 어깨가 당겨주는 힘을 많이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회전이 먼저 들어가고 이 회전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은 백스윙을 위로 쭉 여기서 쭉 그래서 백스윙과 왼쪽 어깨는 두 가지 동시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뒤로 쭉 왼쪽 어깨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과정 하에 아래를 좀 더 힘있게 내려치는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실 겁니다. 엉깡 회전은 사람들이 보통 어깨 회전을 이제 하실 때는 여기 와서 칠 때 돌리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백스윙 올라갔을 때부터 벌써 어깨 회전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1편에 보시면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 땡기는 힘을 여기 올라갔을 때부터 벌써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서 땡겨야 돼! 이게 아니라 올라간 상태에서 벌써 땡기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이 어깨를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쓸 수가 있어요, 회전을.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와서 여기서 땡겨야 돼! 하시는데 그때는 다 막혀서 올라갔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백스윙에서부터 나는 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